안녕하세요. 자, 부여의 웃꿀농원입니다. 아, 요즘 제가 창을 좀 전문적으로 앞으로 좀 키워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올해 창이 저번에 5개 정도를 적심하고 또 초기 나무 잘라서 지금 보관 중이었는데요. 또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그 루톤이라고, 예, 이게, 예, 루톤이라고, 이게, 밝은 재, 농약이라고 돼 있는데요. 분재로 돼 있고요. 밝은 촉진. 그리고 또 조금 창 같은 경우는 좀, 뭐라고 할까요? 좀 물, 하나 정도 물을 줘갖고 너무 뜨거워서 지금 딘다든가, 좀 상처를 받았을 때, 좀 발라주고요. 또그 적심이라든가 또 잎꽂이 하려고 따놓았을 때 거기서 발라주면 뿌리가 밝은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오늘 그 달걀집에 갔는데 뭐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도 하나를 사왔어요. 사와서 이것은 처음에 이거 다육이를 잘라서 막바로 바르면 가루채 바르는 건데, 저 같은 경우 지금 며칠 됐기 때문에 좀 말랐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뭐, 저 이것을, 한달 동안 말려야 한다고 하는데, 또 그분은 또 그렇게, 뭐라고 할까요? 약을 발랐다가 약 마르면 막바로 그냥 그 상토 이렇게 파내요. 좀 던져놓는 식으로. 예, 그렇게 하면 또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, 적심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, 뭐라고 할까요?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저는 해보려고,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품 아닙니다. 그래서 강아지들이 지금 오골 밟고 돼서, 다리를 손반을 다시 만들어서 다 이거 놀라고 그래요. 네, 여기 지금 먼저 그 적심을